딥스 할 때요,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,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딥스를 할 때, 팔 내렸다가 사람들이 많이들 팔을 내릴 때,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즉, 어깨가 너무 과도하게 위로 익상된 상태에서 가슴을 밀어내린다는 겁니다. 어깨 내리는 거예요.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딥스를 미는 게 아니라요. 어깨 내려가는 겁니다. 어깨 내려간 상태에서 상체 각이 쓴 상태에서 가슴 앞에 바라보고 그 상태에서 내렸다가 올리게 되면 3두 자극이기는 해요. 이 자세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3두예요. 근데 본인께서 3두 상체 각을 세운 상태에서 팔 내려가서 이 정도까지만 내려오면 돼요. 그 상태에서 펴면은 3두 자극이기는 하지만 이 상태에서 본인이 밑가슴 자극을 주고자 한다면 상체 각을 이 상태에서 좀 앞으로 숙여주는 게 좋아요. 엉덩이 골반은 뒤로 빠지고 상체 각은 앞으로 좀 나아주는 거죠. 그래서 팔을 내렸을 때 토크가 걸릴 때이 팔꿈치, 이 손목에 있는 손목 위치와 자신의 이 어깨 위치가 수직이 되는 위치를 찾아야 돼요. 이런 식으로 내렸을 때 팔꿈치가 너무 앞으로 빠져 있거나 또 너무 팔꿈치가 뒤에 있거나 이러면은 토크가 잘못 걸리기 때문에 어깨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추천 방법은 가슴 열고 어깨 내린 상태에서 팔을 내렸을 때이 손목과 자신의 팔꿈치가 수직이 되는 위치를 찾는 게 좋아요. 그 상태에서 프레스를 미는 거죠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내가 가동 범위를 가져간다고 내렸을 때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 버리면 어깨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부상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어깨 전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하겠죠? 가슴근 스트레칭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반대로, 하나, 둘, 잡아주고 쭉 눌러줘서 펴주는 거예요. 여기도 똑같이 펴주고, 똑같이 스트레칭 해주고, 어깨 쪽 스트레칭 적용해주는 상태에서, 가동 범위 내려갈 때도 본인께서 이 범위에서 여기 더 올라가게 되면 어깨가 아프다 하신다면, 가동 범위를 조금 줄이세요. 이 범위까지만, 이렇게만 가도 돼요. 하나, 둘, 셋. 이 정도만 가도 돼요. 제가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딥스 적용하실 때 잘못을 적용을 하시는 딥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뜬 상태에서 적용해요. 이렇게. 뭔 말인지 알겠어요? 이런 식으로 적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. 딥스를 하고는 있지만 이미 익상된 상태에서 어깨 견갑이 익상된 상태에서 수행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에도 좀 제한이 생기고 자극에도 좀 자극이 분산돼서 들어가겠죠. 어깨는요,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내리는 겁니다. 어깨는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요, 내려가 있는 거예요. 그렇다 그래서 GPT가 내리라고 했다 해서 어깨를 내려간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러지 말고 어깨가 올라갔다는 느낌만 없게끔 어깨를 살짝 내려주는 상태에서 스윙을 한다는 뜻이에요. 어깨가 뜨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거는 아니에요. 무슨 목 길이 누가 더 긴가 대회 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 상태에서 스윙하시는 거고 다음 또 실수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가동 범위를 너무 과하게 상태에서 여기까지 내려가 진짜로 그리고 어떻게든 반동을 쳐서 힘 줘서 이러면서 올라가 또 다시 여기까지 내려갔다가요 잡아서 올라가 완전한 풀 가동 범위를 위해서는 뭐다 내려가도 상관없어요. 근데 그렇다면 게다가 그렇게 내려가는 유연성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간다고 한다면 이 어깨에 있는 인대와 근육 조직에 부담을 주고 리스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. 가동 범위는 좀 낮추셔도 돼요. 이렇게까지 많이 안 가져가도 됩니다. 가동 범위는 적당히 내가 팔을 내렸을 때, 내가 내려왔을 때 팔꿈치가 90도 이상 내려가지 말게. 그러니까 90도까지 안 와도 돼요. 여기까지 안 와도 돼요. 내려왔을 때이 정도 범위에서 끝내도 돼요. 맥시멈 해도 90에서 끝을 내세요. 다음.
이 상태에서 가슴 흉곽을 열고 내려왔다 올라왔다를 반복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실수하는 딥스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내려갔다가 배를 칩니다. 뭔가 복합되게 섞여져 있는 자세 중에 하나예요. 딥스 삼두를 자극을 줄 거면 삼두 자극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보시고 아랫가슴 줄 거면 아랫가슴 자극에 맞춰서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디빌딩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훈련이 잘못됐다는 훈련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BB식으로 정말 자극을 주고자 하는 부위로 자극을 주고자 한다면 나눠서 하시길 바랍니다. 삼두와 밑가슴 부위를 나눠서 둘 다 적용할 때 적용은 되겠지만 주가 바뀌게끔 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지금까지 제가 잘못된 자세를 알려드린 거예요. 이제 여기서 다시 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거 어깨 익상되는 걸 막고 눌러줘서 막아주시고 팔꿈치 너무 과하게 내려오는 거 과하게 내려오는 거 과하게 구부러지는 거 방지해 주시고요. 다음 이 상태에서 프레스 미실 때 내려갔다가 배치기로 분산되지 않게끔 보디빌딩의 고립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. 중구난방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뭐 어디에 치우치지 못하는 거 아시겠죠?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되고 팔꿈치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이 손목 부위가 내 이 어깨 부위와 내려왔을 때 어깨 부위와 수직에 드는 위치에서 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뒤로 가도 상관없어요. 이 상태에서 90에서 살짝 뒤로 그리고 팔꿈치의 위치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게 과도한 내외전 시키면서 바깥으로 벌려버리는 이런 힘들다고 바깥으로 걸려면서 들어와버리는 건 너 어깨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. 아시겠죠? 자 이제 제가 딥스를 하면서 보여드릴 거예요. 저 자세를 자 딥스 자세입니다. 이번에 저는 아랫가슴 포커스로 할 겁니다. 지금 이게 아랫가슴 포커스예요. 골반 부위가 뒤로 빠지고 상체 각이 숙여진 상태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봉이 되죠? 이게 지금 아랫가슴 포커스예요. 아시겠죠?